어이 싫어, 어이 싫어. 하하, 이번 영상은 지금 머리가 상당히 긴데 매우 매우 깁니다. 상당히 긴데 상당히 긴 머리들을 자르면 청이가 그걸 알아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휴식을 취하며 활동을 하겠습니다. 알아본다! 머리가 거의 꼭 빠만 머리 안정환인가? 귀 뒤에 이거 넘겼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죠.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면, 이 정도 머리카락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거의 백종원 선생님 머리랑 다를 것 같은데 저도 너무 궁금하군요 여러분. 드디어 지금 머리를 자릅니다. 머리를 자르는데 머리만 잘라서는 청이가 왠지 알아볼 것 같아요. 저번에도 대충 알아본 눈치였거든. 그래서 이번엔 옷도 바꿔 입고 향수도 뿌리고, 향수를 원래 안 뿌리는 사람이거든요. 아무튼 옷도 바꿔 입고 향수도 뿌리고 그리고 신발도 바꿔 신고 겉에 입은 티도 바꿔 입고 청이 옆을 지나가 볼 겁니다. 일단 머리 잡아본 소녀 은평이는 멍멍이 안 기르나? 처음은 청이야. 어렸을 때? 딱 누가 봐도 강아지 처음 잡는 왼쪽 사무예들 줄을 처음 잡았을 때. 야, 니 멋대로 제목 짓지 말라고. 자꾸 이런 게 생각이 나. 생각이 나. 줄은 너무 길게 하면 안 돼. 애기들이 아니라. 나 머리 자르고 전화할게. 얘들 안녕. 강아지를 넘겼다. 아, 자유. 뿌리다. 잘랐습니다. 와, 좀 사랑 같네. 아, 너무 힘들었네. 드디어 머리를 잘랐죠.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원래 입고 있던 보라티를 갈아입고 집에 이거밖에 없더라고.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향 이걸로 뿌릴 겁니다. 고맙습니다. 와, 흰 머리를 가지고 옆을 지나갈 겁니다. 굉장히 짧아졌죠. 조금 더 가까이 지나가 봅니다. 안돼. 더 가까이 지나가 봅니다. 모으지 마. 형이 앉아. 야, 세 번을 지나갔어, 멍멍아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떻게 알아보는 거야? 머리 이렇게 짧게 잘랐는데. 와, 따라간다. 따라가지. 우와. 어떻게 알아보는 거야? 형, 잘했어. 형, 잘했어. 형, 뽀뽀뽀. 뭐 주는데? 먹대, 먹대. 먹대 줘. 건강해. 촬영 끝.